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역시 XR, VR 관련 종목, 관련 테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역시 뭐 애플 때문일까요? 네, 내년 이제 상반기에 출시를 또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투자에 조금 관심을 이제 연말부터는 가져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뭐 VR이다, AR이다 되게 용어 자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VR은 가상현실입니다. 버추얼이라고 해서 우리 생각하는 뭐 게임 정도로 게임 모습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 AR은 이제 증강현실입니다. 실제 어떤 현상에다가 어떤 그래픽이 가미된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포켓몬고 같은 게임들이 예, 예. 그렇죠. 증강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이런 것들을 합쳐놓은 것들을 XR이라고 해가지고 뭐 확장현실 뭐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 1분기 말이면 애플이 XR 기기를 하나 출시를 하게 되는데 뭐 애플을 포함해가지고 글로벌 IT 기업들 뭐 다 아시다시피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산을 조금 하겠다. 제품 출시 계획들이 네. 계속 지속적으로 뉴스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주도할 수 있는 섹터를 굳이 꼽자면 XR, VR 시장이 상당히 큰 관심을 받지 않을까. 뭐 섹터로 본다면 사실 조금 작은 범위입니다. XR, VR은 네. 조금 넓게 보는 의미에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메타버스 안에 밸류체인의 하나로 XR, VR 시장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과거에 어떤 PC 시장을 이제 스마트폰이 대체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스마트폰을 XR, VR 기기가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인 가능성들도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런 어떤 의미들이 나오는 것들이 연간 한 200에서 300만 대 수준의 XR 기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이미 폴더블 스마트폰의 어떤 출하량과 비슷한 수준, 매출과 비슷한 수준의 XR VR 기기들이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변에서 사실 XR VR 기기를 쉽게 보기는 힘든데 그쵸. 글로벌 단에서 보면 생각보다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유저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이제 기존에 우리가 XR VR 시장을 기기를 한번 상상을 해본다면 헤드마운트 기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머리나 네, 이제 눈에 좀 크게 쓰는 느낌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1세대였다면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2세대 XR VR 기기가 열립니다. 이제 글라스 형태의 착용도도 높고 피로도도 감소하고 디스플레이 단의 화질 자체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인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것 같고 정부에서 어떤 정부 단에서도 그리고 중국 정부에서도 상당히 XR VR 기기로 이쪽 시장으로 산업을 확대하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조금 빠르게 내년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결국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 PC 기반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갔듯이 이제 네.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XR, VR 이쪽으로 넘어가는 시대가 올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성장성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이렇게 XR, VR 관련 종목들 뭐 전반적으로 더 넓게 보면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 종목 우리가 좀 볼 수 있는데 네. 어떤 종목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메타버스라는 큰 어떤 흐름이 올해 초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쵸. 메타버스 산업을 생각해보자면 총 크게는 한 4개 단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인프라 기반의 뭐 데이터 센터 5G가 구축이 되고 나면 이제 그 위에 이제 운동장이 깔리는 거죠. 뭐 게임일 수도 있는 거고 로블록스라든지 뭐 이런 제페토 같은 어떤 세상이 될 겁니다. 그쵸. 거기에 이제 컨텐츠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뭐 영상이라든지 뭐 활동들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뭐 P2E도 포함이 되는 거고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뭐 경제라든지 금융 뭐 그쵸, 문화 그쵸. 활동들이 가능해지면 그런 것들을 이제 컨텐츠라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다 향유하려면 맨 마지막에 XR VR 시장. 기기가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상위 단에 있는 기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여기에 따라서 지금 3D로 어떤 모습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이제 XR VR 기기 안에 들어가고 있는 3D 센싱 모듈입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거의 다 알다시피 LG 이노텍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의 90%를 그렇죠.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조금 조정을 받아서 진입하기가 조금 괜찮은 시점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BH도 지금 FPCB 쪽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애플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기 때문에
관련을 좀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고, 뭐 계속 만년 저평가주로 평가받고 있는 지금 삼성전기도 계속 매출은 조금 감소하고 주로 이제 만들어왔던 MLCC 출하량이 계속 줄고 있어서 이게 디스플레이 단에서 계속 수요가 둔화하고 있어서 조금 줄어드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고객사 안에서 매출 점유율이 늘어나는 부분은 삼성전기한테 조금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를 봤는데 그러면은 이런 종목들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뭐 LG이노텍 먼저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조금 크게 부담은 없는 가격대인 것 같고 다시 조금 최근에 조정을 받은 것들은 지금 애플이 중국 쪽 공장에 계속 이슈가 있죠. 시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좀 감소할 거고 애플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았던 모습들입니다.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년 저평가주이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기 잘해왔지만 주가 자체는 맞아요. 기대에 못 미치는 주가 흐름입니다. 아직 뭐 크게 뭐 이렇다 할 이유는 잘 모르는 거고 BH도 보시면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바닥을 만들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애플 관련주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LG이노텍과 함께 조금 조정을 받은 모습들. 제가 볼 땐 세 개 종목 다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간다면 내년에는 크게 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 종목들의 흐름도 체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제 XR, VR 관련해서 오늘 공부를 한번 쫙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그럼 저희가 최선호 주로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주로 오늘 애플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들고 왔었는데 그중에 이녹스 첨단 소재가 가장 많이 눌려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 낮은 위치는 맞지만 이녹스 첨단 소재가 거의 바닥단에서 밸류에이션적으로는 가장 매력도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주로 사업을 하는 건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첨단 필름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쪽에서도 점유율이 LG 디스플레이 안에서 50%가 넘어가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이제 제품을 공급을 해가지고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 쪽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서 뭐 디스플레이 업이 계속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뭐 눌리는 경향도 있겠지만 내년 들어가지고는 TV 쪽 시장보다는 XR, VR 쪽으로 수급이 붙게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TV도 보시면 사실 OLED라든지 하이엔드 제품군 쪽으로는 수요가 사실 견조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으로 점유율을 높여간다면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도 충분히 매출은 견조하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출이 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적자는 아니지만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한 부분은 조금 우려스러울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선호주로 이녹스 첨단 소재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제 가격 전략을 좀 봐야 되겠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이 좀 내려왔네요. 맞아요. 그래서 현재가 뭐 종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 보이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34,500원입니다. 지금 한 세 달 정도 최근에 횡보한 모습들이 있어서 여기 매물대에서 물량 소화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손절가로는 2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테마인 이슈 XR, VR 쪽을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기동현 대표는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 어쨌든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전 최상위 단에 있는 어쨌든 기기들 출시가 줄을 잇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애플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관련한 이 테마에서 조금 더 선점을 해서 낮은 가격에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위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종가에도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인 이슈 오늘은 테스트 자산 관리의 기동현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